엑스포츠뉴스 광주 조은혜 기자, 한화이글스 김민우가 직전 등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. 김민우는 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 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했다. 직전 등판이었던 지난달 27일 삼성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노 시즌 최고 투구를 펼쳤던 김민우는 이날 4와 3분의 1이닝 11피안타 1홈런 원볼 4디 탈삼진 8실점 6자책점 난조를 보였다. 투구수는 74개 회부터 점수를 내주고 시작했다. 버나디나 3 루수 땅볼 후 류승현과 안치홍에게 연속 좌전안타를 맞았고 최영우의 2루타로 주자 2명이 모두 들어왔다. 이후 김주창과 서동욱은 각각 6역수 1루수 땅볼로 처리했다. 이후에도 매 이닝 실점이 계속됐다. 최원준과 박준태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2회 한승택 희생번트 후 버나디나의 땅볼 때 최원준이 홈인했다. 류승현은 3진으로 돌려세웠다. 3회에는 안치홍 3루수 땅볼, 최영우 좌익수 뜬공뒤 김주찬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. 김민우는 서동에게 7구 승부 끝에 3진을 쏟아내고 이닝을 끝냈다. 깜짝 호투 NC 이형범 LG 전 5이닝 3실점 승실패하지만 4회에도 3점을 더 내줬다. 최원준에게 번트와 도루를 허용한 뒤 박준태에게도 안타를 맞으면서 무사 1위로 한승택에게 병살타를 이끌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났으나 그 사이 최원준이 홈을 밟았다. 이어 버나디나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냈고 도루 허용 뒤 류승현에게 안타를 맞아 버나디나가 홈인했다. 이 과정에서 포수 최재훈이 공을 흘린 사 이 류승현이 2루까지 진루했다. 그리고 곧바로 안치홍의 안타에 류승현까지 들어왔다. 김민우는 최영우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은 뒤 이닝을 마칠 수 있었다. 그리고 김민우는 5회 올라와 선두 김주찬에게 좌전안타를 맞았고 서동욱을 1루수 땅볼로 처리한 뒤 송창식에게 마운드를 넘겼다. 이후 송창식이 승계 주자의 득점을 허용하며 김민우의 실점도 불어났다. unhwe@xportsnews.com 사진은 엑스포츠뉴스 DB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 래빗 연예 글빵 한경.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